이게 이거보다 더 큰 거를 살까 아니면 이거면 될까? 그것만 되지. 사이즈가 크잖아 우리 거. 우리 거보다? 용량. 근데 요즘에는 여보 이렇게 팟캐스트용이 아니라 오븐처럼도 나오더라고. 오븐처럼? 뭔지 알죠? 오븐처럼 얘가 5.2리터잖아. 근데 14리터까지도 나와. 그래. 에어프라이어가. 생각해봐. 이따 가면서 생각하자. 사고요. 자, 앞에 뭐가 있나 봅시다. 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롯데에서 상품권이 나왔네요. 몇 장이요? 한 장, 두 장. 얼마지? 안녕하세요, 봄태양 아빠입니다. 오늘은 캠핑용품의 그 대가라고 하죠. 이 캠핑용품은 쓰면 안 되고 우리 집에 있던 그 에어프라이어가 있는데 에어프라이어 요번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저기 트레이더스를 갔다 왔고요. 여기 보시면 5.2리터 이렇게 써 있고 그 지금 그 유명한 트레이더스 에어프라이기입니다. 캠핑용품 영상하고 그런 캠핑식품 영상 찍을 때 요 제품 산 거 잠깐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건 따로 하겠습니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뜯어보시죠. 왜냐면 지금 트레이더에서 새우튀김을 사왔어요. 그리고 새우튀김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새우튀김 하는 거 한번 보고 한번 그래봅시다. 자, 들어갑니다. 자, 빨리 뜯어야 돼요. 새우튀김 먹어야 돼. 새우튀김 먹어야 해. 잠깐만요. 없네요. 빨리 박스 있는 거 빨리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시크한 올 블랙이라 적고 있고요. 재질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난연 재질로 돼 있고 하부 방열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대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판 보이시죠? 여기 뭐 이렇게 나오고 전자 나오고 이렇게 다는데 빨리. 자, 뉴 에어플라. 자, 열어봅시다. 제품 사용서가 있네요. 이거는 이따가 와이퍼 주고 얘도. 그래 몰라 넣었다고. 다음에 오 북이네 이거 북. 이렇게 요리하라 그런 거. 아 이것을 옆에 치워놓고 이거 뭐야 반드시 확인하려. 평평한데 놓고 뭐 유리 대리석 있는데 파손될지 모르니까 놓지 말고 동봉된 매트를 밑에 깔라고 하네요. 한번 봅시다. 아 표면이 매우 뜨거우니 주의하라고. 아 그렇게. 자 일단 여기 뒤에 이거 보이시죠? 아 이거 위에서 그냥 볼게요. 근데 거꾸로 열었나봐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전에 말했던 여기 밑에 요 매트를 깔고 하래요. 밑에가 뜨거운가봐요. 그래서 아 새우튀김 먹어야 돼요. 잠깐 거꾸로 열었어. 아, 그래서 앞에 뛰는 거 이런 건 빨리 떼야 돼요. 그거 있으면 안 좋아. 그리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거 물기 요거 주의사항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놔두죠. 이건 놔두고 성질이 급하면 안 돼요. 하고 다음에 아까 요거 밑에 바닥에 까는 거 그것도 빨리 제품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밑으로 이렇게 깔아서 누랍니다. 그냥 놨어요. 뒤로 좀 넣을게요. 이 상태에서 뚜껑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빼면 이렇게 열리네. 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박스가 있네. 이건 뭐지? 이렇게 빼는 건가? 잠깐만 이거 뒤로 좀 또 가자 뒤로 이렇게 하고 아 이거 보여?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기? 이걸 누르고 얘를 누르면 이게 빠져요. 기존에 있던 거랑 비슷비슷하네요.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면 위에 이거 쓰레기 버리고 얘도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꼈다 그리고 누르고 빼고 끼고 빼고 이런 식으로. 아 밑에 또 뭐가 있네요. 자, 박스가 또 있었네요. 박스 똑딱 하면 채워지고 이렇게 뒤로 내리면 자, 이 상태에서 결합이 되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누르면 빠지고 별거 없어요. 이렇게 누르고 껴봅시다. 이렇게 놓고 쭉 집어넣으면 껴지는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뭐 별게 없어요. 이렇게. 여기 전원 버튼 있고 여기 모드 M이니까 모드겠죠? 모드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시간 여기 타이머 시간이겠죠? 여기 온도 계획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누르면 온도가 올라가고 요거 누르면 온도가 내려가고
여기 모두 누르면 여기 보시면 뭐 많아요. 고기도 있고 새우도 있고 뭐 많네. 여기도 고기도 있고 요고기 있고 생선 있고. 이게 막 돌아가면 이게 색깔이 변하면 얘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게 나오겠죠? 별거 없습니다. 하여튼 별거 없는데 맞네요. 5.2리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시간 조절되고 온도 조절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바스켓이 분리했다 왔다 뺐다 꼈다 뺐다 꼈다 뺐다 꼈다 봤죠? 이거 할 수 있는 것 하딩 되고 치킨 너겟 되고 감자 크로켓 되고 새우 튀김 되고 뭐 고기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되는데요. 그거 사용 설명서 여기 있거든요. 여기 북 써있죠? 여기 보시고 어떻게 맵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맞네요. 아, 잠깐 볼까요? 새우튀김, 바게트빵, 뭐 치킨 샐러드, 감자 크로켓, 감자튀김, 매운 닭다리, 뭐 레몬소스, 연어구이, 뭐 고구마 마탕, 뭐 탕수육 엄청나게 많네요. 예, 자 볼게요. 이게 살짝 한번 볼게요. 새우튀김, 오 지금 먹을 새우튀김만 잠깐 먹겠습니다. 바삭한 새우튀김 내서 다섯 마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나와있네요. 시간 180도로 7분간 튀긴다. 이렇게. 얘는 튀기는 게 아닌데, 좀 바람으로 하는 거죠. 에어프라이기니까요. 자, 바게트빵도 이렇게 있고요. 뭐, 요리하는 방법과, 이게 어떻게 여기서 하는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7분 하면 다 타겠죠. 지금 제가 사온 거, 트레이더스에서 사온 거는 다 조리가 돼 있으니까 딱 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새우튀김 한번 같이 먹으러 가실까요? 에어프라이. 이거 좋았었는데, 좋게 잘 썼고 다 닦아놔서 우리 어머님이 없으셔서 이거 그냥 제가 쓰던 거 이거 효심으로 드린 겁니다. 쓰던 거 내가 쓰던 거 드린 거예요. 남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쓰던 거.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좀 괜찮게 그냥 튀기지 않고 이렇게 에어프라이기도 한번 쓰게 해드리고 우리는 또 갑시다. 닦아요. 오래된 부분 닦아. 야 이제 닦고 이제 요거 새 거 한번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 우리 와이프는 이거 새우 이렇게 넣고 맛있겠죠? 아름답죠? 7개? 몇 개씩 먹을까요? 난 2개 먹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하나 먹을까 그러면? 고기도 먹는데? 고기는 고기고 어? 새우는 새우고 6개? 하나씩만 먹어. 그러자. 자기 더 먹고 싶은 거. 6개네. 6개. 잠깐만요. 아, 죽이네. 빨리 가자.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자. 봤어요? 저는 이거야? 180도? 160도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온도 내리는 거. 아까 똑같아요. 이거는 뭐야? 아, 이건 메뉴, M이자 메뉴. 메뉴에서 새우튀김, 저 새우 넣고. 160도 맞네. 그 다음에 시간 넣어야지. 시간은 어디다 넣어? 플러스 시간. 그래. 아니, 마이너스. 7분이었는데 이거는 다 조리됐으니까 5분 만에. 6분. 아, 지금 다 타지 않겠어? 다 되는 건데. 그 다음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뭘까? M? 아닌데. 스타트. 스타트가 없잖아. 스타트. 그건 전원 끄는 거지. 아니, 스타트가 뭐지? 스타트가 뭘까요? 스타트. 아, 스타트는 전원. 스타트는 전원입니다. 알겠죠? 아, 별거 아니에요. 자, 이따 한번 보시죠. 아, 저는 따란 따란 딴 따란. 자, 이거 등심해야 됩니다. 등심. 우리 등심. 좋죠? 질이 좋아요. 손질할 게 없어요. 딱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에어프라이기는 지금 다 됐나봐. 자 이렇게 놓고 뚜껑을 닫고 자 2번 타자. 키친타올 놓고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반을 접고 상태에서 등심 반을 접고 여기 놓고 그 다음에 놓고 이건 두 장 되겠죠? 요 정도만 먹읍시다. 해놓고 또 뚜껑을 닫고 올리브유를 잠깐만 좀 점액입니다. 살짝 점액해요. 쭌쭌쭌
여기 보시면 코스트코에서 양념 있습니다. 스테이크 양념. 스테이크 양념을 위에다가 뿌려줄게요. 넣고. 자, 됐죠?